지난번에 사고 영상 보여드리고요. 문제를 제가 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빠르진 않죠? 이때 빠 하면서 밀렸습니다. 자, 천천히 가고 있는데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쾅 밀리는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제가 질문을 여러 개 냈죠. 사고는 이렇게, 이런 사고였습니다. 블록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온 차가 꽝.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는 이렇게 블록차 망가졌고요.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흰색 차가 와서 때린 거죠. 블록차 속도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사고 지점은 어디쯤일까요? 그리고 상대 차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몇대 몇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실비율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했었는데요. 우선 사고 지점 이렇게 10십자를 그렸을 때, 여기 1번, 여기 2번, 아직 중앙선 못 왔다 3번, 몇 번일까요? 그랬었는데, 사고 장소는 여기 2번이겠죠? 2번. 근데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을 딱 지났을 때, 네, 중앙을 지나고 앞부분은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 그래야 이렇게 들이받잖아요. 왜냐면 차들이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른쪽 오르는 차가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블박차가 받친 데가 여기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어떤 분이 저보고 어떻게 마우스가 그리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런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다시 가상의 중앙선을 이렇게 거분다 그러면은 상대차는 이렇게 박은 거죠. 그럼 블박차는 여기가 앞부분은 여기쯤 나왔을 거고요. 한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블박차 속도 30은 안돼 보이죠? 블박차 속도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블박차 속도 여기서 속도를 좀 줄입니다. 한20 될까요? 네. 근데 상대차 때렸죠. 상대차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상대차 속도는 20으로 때려 갖고 저렇게 될까요? 30으로 때려서 저렇게 될까요? 40 이상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블박차는 한 20을 넘지 않는 것 같고요. 상대차는, 그냥 제가, 그 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 제 느낌으로요. 상대차는 블박보다 상대적으로 빠르죠.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상대차의 속도는 한40 이상이면서 브레이크 안 잡으면 저렇게 되겠죠. 상대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끽 하면서 멈추면서 그냥 거기 톡 쏘야 되는데 밀었잖아요. 저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상대가 속도가 40보다 더 높아 보이고, 글쎄요. 한 50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못 잡고 들이받은 거죠. 보험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럴 때 우측 차 우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측 차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왼쪽에서 와서 블박차 60, 상대차 40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보험사에서는 상대측 보험사요. 상대측 보험사는 우리가 60, 상대가 40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는 50대 50 주장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40, 상대가 6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몇대 몇일까요? 내 차는 폐차 고려 중이랍니다. 600만 원 이하 수리비가 나왔고요. 골목 사거리에서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는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50대 50까지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왜 해야 되죠? 일시정지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죠. 왜냐하면 집들이 있잖아요. 좌우에 집들이 있어서 이런 사고일 때 좌우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잠시 섰더라면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차도 잘못 있다. 그래서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60, 내가 60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천천히 가고 상대는 빨리 왔지 않느냐 해서 나는 50대 50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상대는 블랙박스를 상대 블랙박스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돌 시까지 브레이크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크 잡았으면 이런 사고 안 내죠. 브레이크 잡지 않았으니까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양 차량의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저보다는 훨씬 빨랐다 보이지만 과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한 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땐 60으로 돼 있죠. 그래서 60이기 때문에 60보다 빠르지 않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런 주택가 골목에서는 시속 30 정도, 30 이하로 가야죠. 그리고 좌우가 교차로 지날 때는 그보다 더 천천히 가야죠. 그리고 변호사님의 의견 참고 삼아서 앞으로 안전운전에 매진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주장. 우측차 우선이다. 그래서 블박차 60이다라는 거. 아, 같은 보험사군요. 같은 보험사. 요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보험사에서는 그런데 경찰에 통한 사건 접수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 우측 차량 우선으로 경찰에 가면 무조건 우리가 가해 차량이 된다. 그래서 50대 50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충돌될 때까지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60대 40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번 사고. 저는 몇 대 몇을 생각할까요? 먼저 이 사건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3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블박차 10 내지 20. 네, 한 20차에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화선쯤인데, 중화선 약간 넘었겠죠. 예. 아, 상대 4, 50km. 예, 그 정도. 아, 블박차 20. 예. 김효선님. 초당 3m 정도 가는 걸로 봐서 블박차는 한 11에서 13km 정도일 듯 하고요. 사고 위치는 사거리 절반 넘어 사고 난 듯 합니다. 상대 차 속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옆으로 밀려나는 걸 보니까 서행하지 않고 40km 이상 달렸을 것 같습니다. 과실은 블박차 3, 상대 차량 70 정도로 보입니다.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아서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우측차 우선을 적용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블박 60, 상대차 40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상대차 잘못을 70보다 좀 더 크게 보고 싶습니다. 상대차 잘못을 한 70 내지 80까지도 보고 싶어요. 제가 뭘 근거로 할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 한번 보여드린 거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227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기억나시나요? 보시죠.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온 오토바이에서 쾅 부딪히고 사망했다. 그때 먼저 들어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스에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 없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들어가서 교차로를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시속 45km로 불박차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고 난 점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아, 상대차가 달려오면서 옆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옆부분을 들이받고 시속 40으로 달려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다, 무죄. 자동차 운전자 무죄다.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다. 거기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본다 그러면. 그럼 이거 사고 100대 0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근데 저쪽에서는 빠르게 달려오면서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냥 들이받았으니까. 하지만 100대 0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00대 0이 되려면 나한테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지만 민사에서 반드시 100대 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요. 블박차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요. 블박차가 가다가 천천히 가면서 신호도 없는 교차로니까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니까 좌우광이 여기 잠깐 멈췄더라면 멈추는 거 왜 멈추나요? 좌우로 살피기 위함이죠. 멈춰서 차가 없으면 가면 되고요. 그 갈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빠르게 차가 와요. 빠르게 차가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 차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저 빠르네. 그러면 어떤 차 빠르게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 차 속도를 줄여서 멈춰주는 걸 보면은 내가 가도 되지만 근데 그 차가 멈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에게 한 20%? 많으면 30%까지 생각할 수도 있죠. 경찰이나 보험사는 무조건 대구 우측차 우선이라고 합니다. 속도 따지지도 않아요. 경찰들을.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시속 40으로 달려온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때 내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건 잘못 없다. 그걸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시속 40으로 달려오면서 왜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았느냐? 브레이크 안 잡으면 그 차가 잘못이다. 사망상대는 무죄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우측차 우선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이 첫째고 두 번째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는 무죄 판결도 있어요. 오른쪽에서 온 오토바이가 그 차가 잘못이고 왼쪽에서 간 차는 잘못이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측차 우선은 버려야 됩니다. 경찰관도 그거 버리세요. 보험사도 버리세요. 어떻게 사고 났는지 두 차의 속도 그리고 브레이크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주변을 살폈는지 안 살폈는지 속도가 빠르면은 빠르니까 멈추지 못하죠. 또는 앞을 잘못 보면 브레이크를 못 잡죠. 브레이크 못 잡고 또 속도가 빠르고 그게 잘못이죠. 당연히 잘못이죠. 빨리 경찰관이나 보험사 직원들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우측차 우선 적용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블랙박스 있잖아요. 블랙박스 있을 때는 우측도로 우선 빨리 깨부시고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을 보고 속도 양쪽 속도 차이가 얼마냐. 그리고 한쪽은 브레이크 잡고 한쪽 브레이크 못 잡았다.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런 걸 놓고 생각해야 되죠. 참 선진입에 있어서요. 살짝 먼저 들어가면 선진입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 제가 선진입은 얘기 안 하고서 설명드렸는데요. 선진입 얼마 선진입했을까요? 한 1초 정도 선진입은 그것은 법원의 선진입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측도로 우선 이것은 항상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서행되지 않은 우측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